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집주당을 해설할 정기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바로 집주당의 뒤편인데요. 집주당은 왕이 자리에 오른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5대 광해군과 16대 인조가 이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직조당은 덕수궁의 모태가 되는 공간인데요. 인조 때 거의 모든 정각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 직조당만큼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정각의 관람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관람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이곳 직조당은 순화왕기비께서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곳입니다. 혹시 순화왕기비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바로 저희에게는 엄상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후궁은 장희빈처럼 빈으로 불렸죠. 하지만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빈이 아닌 황기비라고 불렸습니다. 네, 여러분, 순화황기비는 고종의 아간파처 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인물입니다. 순화황기비가 을미사변 이후 경복궁을 나갈 때 경복궁을 지키던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 고종과 순종이 타였었을 때도 그냥 지나가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무사히 고종과 순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한 순화왕기비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순화왕기비는 여러 여학교들을 세워 여자들의 신식교육 그럼 지금까지 저의 해설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